안녕하세요, 상칠입니다. 김장철에 수육 만들죠? 수육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고기는 캐나다산 통삼겹살입니다. 쌍화탕.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키친타월 준비해서 고기에 수분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고기의 잡내나 누린내가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큰 냄비나 공중팬 준비해 주시고요. 불은 중불에다가 놔두고 30초 정도 예열을 해 주세요. 30초가 지났다면 키친타월로 수분 뺀 삼겹살 넣어서 겉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약 50초간 가만히 놔두세요. 50초가 지났으면 뒤집어 주세요. 50초 그대로 놔두세요. 자, 50초가 지났으면 불을 꺼주시고 삼겹살을 이대로 놔두세요. 삼겹살을 굽고 나서 나온 돼지 기름 버리지 말고 제일 약한 불로 통마늘 5알 넣어주세요. 대파 2대 같이 넣어주세요. 대파와 마늘을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만들 수육 정말 맛있습니다. 자, 색깔이 이렇게 나왔다면 물 400ml. 자, 물이 들어갔으면 불은 센 불입니다. 진간장 2스푼, 굵은 소금 숟가락 기준 반스푼, 오늘의 감칠맛 포인트 혼다시 숟가락 기준 1스푼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물이 끓어오르면 통삼겹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삼겹살이 들어갔으면 잡내도 제거하고 향을 위해 미림 숟가락 기준 3스푼 넣어주세요. 미림이 들어가고 나서 약 30초 동안 뚜껑 연 상태에서 알코올을 날려버리고 나서, 자, 오늘의 포인트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을 넣게 되면 잡내 하나도 안 나고 향도 정말 좋고 맛있습니다. 쌍화탕 뚜껑 닫고 50분 끓여주세요. 잠시 중간에 뚜껑 열고 고기를 뒤집어 주세요. 다시 뚜껑 닫고 마저 끓이시면 됩니다. 50분이 지났다면 불을 끄고 뚜껑 닫은 상태에서 5분간 뜸들여 주세요. 5분 뜸들였으면 뚜껑 열어 주세요. 자, 이제 고기를 트레이에다가 건져 주세요. 이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네. 다 먹을게요. 먹어도 돼? 이거 너무 맛있다. 잡내 하나 안 나고 저 맛이, 나 혼자 다 먹을게. 손을 살 빼고. 살 빼?